싱클레어 루스는 태어나고 길러졌다. 시골 근처에서, 시골 지역에서, 사카체완인가? 아무튼. 사카체완의 셀부르게 작은 마을 근처의 시골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졌다. 끝낸 후에, 11학년을 끝낸 후에, 그는 학교를 떠났다. 그리고 시작했다. 직업을 은행에서 은행원으로서 일을 했고, 로스는 또한 작가였고, 그는 얻었다. fame, 명성을 출판한 후에 그의 첫 번째 소설을 1941년에 그 소설이 As for Me and My House라는 거고, 그리고 그것은 묘사했다. 삶을 대초원에서의 삶을 대공황 동안에 그리고 로스는 또한 출판했다. 두 개의 단편 소설 모음집을 배경으로 한, 대초원을 배경으로 한. 그리고 로스는 일했다. 캐나다 군대에서 일했다. 복역했다. 그리고 배치되어졌다. 런던, 영국 런던으로 배치되어서 이제 군생활 했나 봐.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캐나다로 돌아왔을 때, 군본부 다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정착했다, 몬트리올에서. 그리고 일했다, 은행원으로서. 그가 은퇴할 때까지 1968년에. 로스는 계속했다, 묘사하는 것을, 삶을, 대초원에서의 삶을, 그의 나중소설, The Well, Will of God and, 뭐야, Servants, Memorial, 이런 것들. 그의 인생의 말년에, 로스는 살았다.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하지만, 안 좋은 건강이 강요시켰다. 그가 되돌아오도록, 캐나다로 1980년에, 로스의 소설들과 단편 소설들은 지금까지 불어넣고 있다. 다양한 활발한 해석을 비평가들 사이에서 1970년대 초반 이후로, 그리고 그것들은, 그 소설들은 얻어오고 있다. 인정을, 캐나다 문학의 고전으로서 인정을 얻어오고 있다.